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제 우리는 테마를 넘어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정혁 차트 매니저 전문가 모시고 진행해 볼 텐데요. 아, 이분의 종목들 수익률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단 노란톡방 종목이었던 휴맥스 홀딩스를 하루 만에 상한가를 보내시더니 또 오늘은 방송 중에 주셨던 공약주죠. 한솔테크닉스 오늘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상한가 근처까지도 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또 대응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정혁 매니저님 계속해서 오프닝에 노래로 오픈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서 오세요.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매매하시라고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매수하지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매수하지요. 난 너를 믿었던 것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매수하지요. 자, 여러분, 매번 네. 매수만 하시는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를 이어갈 수 있게끔 오늘도 원포인트 준비해서 왔고요. 오늘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우리 노란톡방에다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죠.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해서 오늘 오전에 공략했던 썬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세 곡 메들리로 출발을 해주신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해봐야 할 종목들도 많고 그만큼 여러분 이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노랑톡방 입장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쪽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내보내드리고 있죠. 방송 때 이제 틈틈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부분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라고요. 클릭하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는 메시지 창이 뜰 겁니다. 거기에 숫자 네 자리 7788, 7788 기억하셨다가 적고 바로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한솔테크닉스 먼저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아,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네, 맞습니다. 이 한솔테크닉스는 지금 차트를 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제가 이 HTS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안 보여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수상한 자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하단 부분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에 대해서.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 거래량이었어요. 4월 24일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너무나 수상한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단에서 터지는 거래량에 비해서 더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중심적으로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 HTS로 제가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단에 요 첫 번째 라인이 잡히고요. 두 번째 하단 부분의 라인과 상단 부분의 라인이 잡혀요. 자, 첫 번째 라인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항을 맞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났겠느냐 이거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단에서 터지는 거래량.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털었겠느냐 이거예요. 6,000원에 모아서 8,000원에 턴다고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러분들 충분히 현재 10,000원, 11,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야, 이정혁 전문가 저 빠박이가 이거 11,000원까지 갔는데 나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줄 때 챙겨가면서 분명하게 조정이 또 나오겠죠?
조정 나올 때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 내가 매도한 금액만큼 다시 재매수, 즉 추경 매수, 추경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한솔 테크닉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수가 대비 한 18% 정도 현재 수익권이실 텐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위치가 이러한 자리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리.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가 들고 있느냐 이거죠. 박 사장님이 들고 계신가요? 최 사장님이 들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승 이후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물찬 자리 없잖아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HD 현대 인프라코어도요. 거래량이 많이 실린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라인을 설정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저항대를 이 라인대를 뚫어주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라인대, 즉 11,000원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다음 라인인 12,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수익을 줄 때 챙겨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계좌 색깔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과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5%, 7%, 10%권대에서 수익권 매도하신 분들은 추격자리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종목을 수익 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 뭐 수익 났다라고 해서 와,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저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이상한 데 가셔가지고 블랑카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블랑카. 뭐예요, 블랑카? 아, 한국 왔어요? 700% 간다 했어요? 무조건 다 매수하라 했어요? 매수했어요? 마이너스 40%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시라고요. 혼자서 얼마든지 종목 설정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같이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다시 한번 지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오늘 오전처럼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공략주들 설명드리면 오늘 오전에 썬바이오 멋지게 갔지 않습니까? 자익을 멋지게 갔죠? 그것처럼 학습방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간단하게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요.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이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스캔하시면 링크가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 휴대폰 화면 속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곧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설정되어 있는 노란 톡방 비밀번호 7788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 무료로 노란 톡방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관련해서 또 수익률도 두 자릿수 이상 안겨주셨고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관련 이슈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목표가 최고 한 11,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말씀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익절은 또 부분 진행을 해가면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또 주의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나 앞서 세 곡 메들리로 또 출발해 주신 차트 매니저님 말씀대로 매수, 매도 타점 오늘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거시적인 환경부터 시장 전체적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이정혁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시황 내용인데요. 오늘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오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시황 자료는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노란 톡방에다가 오전 한 8시경 정도에 올려드리니까 항상 이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바로 FOMC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해서 지방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주춤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있고요. JP모건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를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 미국 PC, 자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금리를 올리기에도 화살이 날아오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올리면은 또 물가가 잡히지가 않고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FOMC 결과에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는 약간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예요.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장 이제 예상 체결가를 보면서 항상 그날의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가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슈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일 사료 그리고 팜스토리 대한제당을 지금 여러분들 빨리 차트 한번 보세요. 빠르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다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슈팅이 나오면요.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엔투텍, 지엔원에너지 비슷하게 가죠. 항상 비슷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체크포인트로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한 가지 종목을 더한다라고 하면 한탑도 같은 자리, 같은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일사료 차트입니다. 한일사료 차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세력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기관, 외인, 매수가, 매도가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하면은 더욱더 정확하고 좋죠. 하지만 뭐만 알면 된다? 뭐만? 거래량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 우측 상단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어떻게 됐어요? 하락 추세로 돌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라인을 설정해 보시면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그은대로 지금 설정이 될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왜?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오케이 너희들 여기에서 해먹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단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누구 주머니에 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셔가지고 혹여라도 물려 계신가요? 아니죠.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요 라인을 지킨 이 빠지는데 이거를 지킨다고요? 우리 어제 손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돼 있어요? 수상한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저점을 찍고 나서 내올매매짜리가 나왔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차리 나오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는데 자 N자형 패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N자형 패턴을 보실 때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밑골이에요. 밑골이. 자 흔히들 얘기하는 쌍바닥 자 라인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와서 지지하고 지지했어요. 두 군데의 쌍바닥이 나왔어요. 이거 몇 점짜리 쌍바닥입니까? 50점짜리. 50점. 짝꿍댕이가 돼요. 짝꿍댕이. 짝꿍댕이. 아시겠죠? 뭐예요?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있으면 지우고 새로 말씀드릴게요. 자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짝꿍댕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추세가 이렇게 그어져야 돼요. 요게 80점, 90점짜리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점 라인을 지켜가면서 N자형 패턴으로 정확하게 돌아나가고 있는 타이밍이 나오죠. 놓쳐서 되겠습니까?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관심 깊게 보셔야 한다. 반드시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리 똑같죠? 팜스토리 자리 똑같습니다. 뭐예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걸렸어요. 우리는 눈치를 빠르게 챘어. 오, 니네들 뭔가 좀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 2차 전지 조정 구간에 들어섰죠. 자, 현재 페라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같이 공부했던 삼화전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등락폭이 아직 상승률이 작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노리시고 계셔야 돼요.
제가 눈에다가 힘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노리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봐왔고요. 자, 세 번째 대한제당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이름만 가리면은요, 종목명만 가리면은 차트가 다 비슷해요. 뭐냐 이거예요, 뭐냐. 야, 너희들 뭐야? 야, 니네들 혹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야, 이거? 어? 딱 걸렸어. 어? 자,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들어온 이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은 오케이, 너희들 해먹고 엑시됐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단 부분에서 들어온 거래량들이 고점에서 터진 거랑 비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요. 이날 거래량 한번 체크해보세요. 얼마가 터졌는지. 결코 작은 물량이 터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쓰리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카이콩콩 아시죠? 띠용띠용 스카이콩콩. 자, 요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높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해서 쌍바닥보다 두 번 지지를 받는 것보다 세 번 지지를 받는 게 주가의 상승은 더욱 크고, 저점을 지켜내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을 지켜내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한제당 반드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추격하고, 수익 내고 추격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 타이밍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한탑이에요, 한탑. 자, 한탑인데, 한탑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죠? 똑같아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며칠이에요? 대한제당 며칠입니까, 고점?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기억해 놓으세요. 대한제당 5월 3일. 자, 다음. 우리 팜스토리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봤던 거. 자, 한일사료 6월 22일이에요. 6월 22일 고점이요. 자, 팜스토리 언제입니까? 5월 2일이에요. 어떠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제 강의 뭐 이렇게 영상 이 시청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통주식수에 따라서 매집을 하는 기간이 있다니까요.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물량들을 쫙 모아가지고 빵 올리죠.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최소 6개월에서 몇 개월? 36개월 정도를 매집을 한다. 그런데 죄다 5월 초예요. 무언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오시나요? 아, 너희들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봤더니 240일 이평선이죠. 52주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아래에서 힘을 잔뜩 모으고 있어요. 맞죠? 이평선은요, 여러분, 5일선이건 20일선이건 60일선이건 무슨 선이건지 간에 한쪽으로 응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나 아래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이게 이격이에요, 이격. 이격 매매하시는 분들은 21선하고 61선을 많이 쓰시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면은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되어 있다. 그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탑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서부터, 자, 이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우리 노란 톡방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긴 수식어를 붙여주셔서 참 부끄러울 따름인데. 자, 노란 톡방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이고요.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 단톡방 종목인 기업 가운데 한일화학이 오늘 장 중에, 이제 방송 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승률이 좀 장난 아닌 차트 매니저 전문가신데, 단톡방 종목이죠. 한일화학이 우리 방송 시작 직전에 10시 59분쯤에 상한가 가격 제한 폭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자세한 대응법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중에 이 QR코드 띄워드리니까 저희 방송 중에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7788 기억하시고요. 아래쪽 이 QR코드는 네모나게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고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히든 종목 두 가지나 준비를 하셨으니까 방송도 끝까지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다시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한영화학 상한가로 보낸 이 내울매매 기법 궁금한데요. 강의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아, 제가 예전에 개그코로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자, 내월매매예요. 내월매매는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더라.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 패턴입니다. 고점에 따라가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예, 아이들 돌봐야 되고 가르치시고 다 본업이 있으신데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울매매가 되었던 아니면 어떠한 필살기 매매 방법이 되었던 본인의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은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명품 옷이더라도 나한테 맞지가 않으면 폼이 안 납니다.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 책을 사다가 보셔도 내가 내 투자 스타일과 다르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가 힘드시니까 반드시 본인의 스타일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가 있으세요? 네, 저는 제 인생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들 갖는 거, 두 번째 머리털 나는 거, 세 번째는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분명하게 수익 차이에서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아니에요.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의 싸움이 아니라 10%를 먹느냐 50%를 먹느냐 100%를 먹느냐 이 싸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두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 나는 단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단기 스윙 종목들을 좋아하는지 본인에 대한 정확한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손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손절은요, 여러분. 할 줄 모르면 주식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물론 아니 손절할 거면 뭐하러 투자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만의 투자 성향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했을 때에 또 하지 않았을 때에 분명히 흐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뭘 권장해드리고 싶으냐면 자, 요거 한 가지 중요한 거니까 꼭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 원에 자, 천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5%, 7%, 10%. 자, 초보일 때는 5%, 7%, 10%에다가 매도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저항 라인을 긋기 때문에 그 라인대의 아래에 두세 호가 밑에다가 매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5%, 7%, 10% 매도했어요. 예를 들어 금양이라고 치겠습니다. 매수가 대비 16%까지 우리가 수익을 냈죠. 근데 매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빠져요. 그러면 내 평단인 천 원에 왔을 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평단에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수익을 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내월매매 자리라던가 반등의 자리가 나왔을 때 매도했던 물량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추격이에요. 한 번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했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좋아, 내가 너 복수하겠어. 그래, 너 어디까지 빠지나 한번 가봐.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손절의 중요함은 여러분들 정말로 굉장히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가 않다. 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손절 타이밍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그죠? 그랬는데, 그냥, 그 뭐예요? 저기 뭐예요? 그 생선 마냥, 그죠?
네, 눈만 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절 타이밍 놓쳤죠. 손실폭은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지지와 저항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가 되게 아파요. 여기가 막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가 다 퍼져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손절 타이밍을 한번 놓쳤기 때문에 다음 라인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실의 폭이 점차 커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매매의 기준이에요. 자, 오늘 제가 오전에 노란 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죠? 종목들, 우리 관심 있는 종목들 해가지고 같이 어떤 거 들어가겠습니다.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썬바이오라고 있었습니다. 맞죠? 오늘 한 8%, 9%까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5일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내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고개를 들라! 그죠? 자, 올라갈 때 우리는 매수 안 해요. 내려와서 반등 자리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자익을도 그래서 우리가 종가에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제요. 상한가 나오기 전날 18,610원에 들어갔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자,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라인에서 그 다음 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한 주, 두 주씩만.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 한 주, 두 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누가 처음서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합니까? 아시겠죠? 꼭, 학습이 먼저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이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주 등장하네요. 노란 톡방 다시 알려드립니다. 자, 무료 강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그리고 전문가님의 단타 가능한 종목까지 시황과 주식에 관한 정보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한 번에 해결 가능한 방입니다. 노란 톡방 아래쪽에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요. 이쪽 이 네모난 QR코드가 화면에 들어오도록 스캔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후에 나타나는 영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비밀번호는 저희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7788 쉽게 설정해 두었으니까 기억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차트 매니저님 불러볼게요. 강의 이어가 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책을 많이 읽고, 그죠? 아니면 강의, 유튜브 강의를 많이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실력 좋은 전문가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자외계사라고 하죠. 나 이외의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이다. 그분들께 하나씩만 배우셔도 여러분들 레벨은 엄청나게 커지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는 보시면 곱하기, 나누기, 뭐 탄젠트, 코사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더하기, 그냥 더하기. 더하기 하나하고 빼기 하나만 하실 줄 아셔도요. 오늘 썬바이오, 자익을 그리고 지앤온 에너지, 엔투텍 이러한 종목들 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예. 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올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더하기 빼기만 하셔도요. 들어가 갖고 당일날 20%, 30%의 수익이 난다니까요. 예. 네. 그리고 어제 우리 같이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수익 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더하기 빼기만 좀 제대로 해보자. 네, 절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드렸고요. 자,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운동 가는 게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도 가갖고 런닝머신 뛰고 운동해야지 좀 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아, 나 주식으로 수익내고 싶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해서 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띄워드리거든요. 녹화를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가 8시 한 20분 정도에 올려드렸죠. 영상이요. 그래서 그것도 뭐 5분짜리 아니었습니다. 20분짜리 영상 올려드렸어요. 맞죠? 오늘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위로 쭉 올려보시면 차트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날그날의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공부해보시기를 바라고 참여를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드리는 무료 강의 커리큘럼은 예,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손절에 관련된 거 알려드리고 분할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방법과 짧게 가져가는 방법. 일확천금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리고 소액으로 시작을 하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본 학습, 요 방법들. 여기 보면은 탐정 매매도 있고 기준 매매도 있죠. 탐정 매매, 내올 매매, 기준 매매 총 세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습이 끝나게 되면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한 주씩, 두 주씩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께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자 바로 이 내올 매매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의 침수 구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하단의 침수 구간은 무슨 구간이다? 조정의 구간이다. 자 상단의 화살표가 떴어요. 상단의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와 매도는 필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증권사에는 스탑로스 기능이 있어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던, 운전을 하시던, 회의를 하시던 내가 한번 설정을 딱 해놓으면요. 90일 동안 자동적으로 매매가 돼요. 내가 설정해놓은 주가에 도달을 하면 시장가가 됐던 지정가가 됐던 매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다녀오셔도 됩니다. 이 스탑로스 기능을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다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스탑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올 매매 첫 번째 관심 종목. 자, 여러분 제가 매번 가지고 오죠. 매일같이 이렇게 4개, 5개씩 뽑아오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올 매매는 그만큼 직관적이기 때문에 5분, 커피 한 잔 딱 드시면서 5분, 10분이면은 종목들을 일단은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예요. 얘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상승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추려와 봤어요. 물론 히든 종목 뒤에서 나옵니다만. 자, 제주 반도체예요. 마찬가지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저기까지 제가 안 걸어갈게요. 자, 저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추세를 이탈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아래 칸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매수 타이밍 나오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 어제 캔들을 한번 보세요. 어제 캔들. 자, 이거 여러분 이런 강의 진짜 아무 데서나 못 봤습니다. 어제 캔들을 보면요. 시가에서 단 한 호가도 밀리지 않았다. 여러분, 시가와 종가는요. 누가 만든다? 개인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만들어요.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 시가에서 단 한 호가도 밀리지 않고 올린 게 어제 캔들이에요. 5일선 고개를 들고 있죠. 제가 혼냈습니다. 네 이놈! 이 자리가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고개를 들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장 전에 예상 체결가 확인하기 전에 캡처를 떠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차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빠져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라인 지금 내올매매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오픈베이스예요.
오픈 베이스. 마찬가지죠. 얘는요, 여러분. 자,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렇죠. 얘 뭐냐고요, 얘. 여러분,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된 하락이다. 그러면은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대 음봉이 이만큼 쌓였는데 거래량 나온 게 없어. 판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물량으로 눌러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 기준 캔들 떴죠? 라인 잡힙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어요.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 라고 여러분 이 종목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KGETS. 야, 여러분. 요거. 예. 제가 요거를 딱 보면서 어쭈 요거 봐라. 예. 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명언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떨어지는 칼날도요. 본인의 기준이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잡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이런 지옥 매매를 하냐 너는?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예, 저는 기준이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수익 냅니다. 예. 어제요, 여러분. 코스나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4%까지 빠지고 고점이 플러스 24%까지 올랐어요. 등락이 몇 프로예요? 대략 한 50% 됩니다. 그런 종목들도 내가 오늘 하루 들어가서 대응을 하겠다. 나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방법. 그죠? 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상신전자, 아우 좋아요. 자, 여러분, 요 상신전자는 조금 주목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윗꼬리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세력과 신세력의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자, 뭐랑 비슷해요? 윙이푸드 보셔라, 윙이푸드. 다 털고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매집이에요. 대놓고 매집하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며칠 사이에 그냥 빠바바방. 이러한 꼬리들이 달려있는 모습들에서는 얘는요, 이 자리를 못 잡은 게 너무 아까워요. 사실 알았다라고 하면 이거 들어갔을 건데. 그런데 이미 상승이 나왔지만 분명하게 이 네올매매 자리도 나왔었죠, 요 자리. 요 자리가 나왔었습니다. 요 자리를 우리가 못 찾아서 못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쉬운데 올라갔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이거 구세력이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저게 왜 구세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세력입니다. 운영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눌림목 자리에서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이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안내해드립니다. 방금 살펴봤던 KGETS나 또 상신전자 구체적인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휴일 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틀밖에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7788 내 자리 숫자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때 이 알림창 메시지창에 7788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무료 채팅방으로 입장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투자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정보 교류해보시고 또 방송 중에는 피드백도 남겨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히든 종목 오늘도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뭐 챗GPT AI 관련주뿐 아니라 애플 2차전지 관련주까지 오늘도 풍성한데 자, 본격적으로 소개받아보죠. 매니저님, 오늘 공략주 뭔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공략을 할 종목, 첫 번째 종목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코난, 아, 우리 어렸을 때 만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들 예,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자, 여러분, 제가 노래 부른 이유 아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박셀바이오로 우리가 큰 수익을 낼 때에도 박셀 후, 박셀 하, 박셀, 박셀, 박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까나리아 바이오로 수익 낼 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까나 까나리까리 기포웨이. 자, 항상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코난도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개발 소식에 의한 긍정적인 모습을 예전에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슈만 보고 매매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할 점은 뭐냐 그러면 잠시 후에 차트 보겠지만 고점 이후 절반의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상승을 한 이후에 절반 정도의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챗 GPT 관련주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진입 거래량이 이탈된 것들이 없다 이거예요. 수상하죠. 수상하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네올 매매 타이밍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뭐라고요? 자,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갔어요. 우리는 여기 안 보죠. 우리 여기 안 봐요. 얘네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던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상한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이 수상한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들이 막 들어갔어요. 막 들어갔죠. 그런데 가만히 라인을 쫙 잡아보면은 요 라인대예요. 요 라인대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점이 157,700원 부근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았던 물량이 털어야 되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이 고점 라인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거래가 실렸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의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 보시면 15만 7천 원, 15만 8천 원 잡겠습니다. 8천 원에서 빠져가지고 8만 6천 원까지 와 있어요. 거의 절반가량이 빠졌죠? 한 8만 원 선 오면은 절반 되겠죠? 그죠? 16만 원 잡으면, 맞죠? 자, 그런데 왜 이 저점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만들고 있을까요? 왜 만들고 있을까요? 무언가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래량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현재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자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돌파 매매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일목 균형표를 뚫어주는 확률은 100개 중에 2개밖에 안 뚫려요. 이런데 위험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디? 저점에서 들어가자 이겁니다. 저점에서.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와 함께 코난 계속해서 우리가 매매 진행하면서 수익 내도록 할 테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ABS 모터, EPS 모터, BMS, 자동차 핵심 부품 뭐 있대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이슈만 가지고서는 매매를 안 한다니까요. 왜?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 소중한 자산인데. 맞죠? 내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더구전자예요. 더구전자인데 자, 이 종목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일단은 애플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진출 관련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뭘 한다고요? 이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부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신사업에 진출을 하겠다. 자, 거기에다가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의 구간에 들어간 기술적 분석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이다. 거기에 우리의 그죠 필살기 네올 매매 타이밍까지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구전자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리에선 추천 안 드리거든요. 여기는요, 여러분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고수들의 영역. 아시겠죠? 들어가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정말 그 지존 같은 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밤잠 못 주무지 마시고 내가 다시는 주식을 안 해. 내가 주식하면은 내가 이정영 매니저처럼 내가 빠박이가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리에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아니, 여기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누구 주머니가 있어요? 아,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박 사장님. 혹시 박 사장님이 사셨나요?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종목에는 들어가 있는 주체가 있다. 그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렸다라고 하면 거래량 얼마만큼 나와야 된다고요? 흔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올매매짜리 나왔죠. 그죠? 고점 얼마예요? 14,470원이고 지금 얼마예요? 11,000원이에요. 저점이요. 그죠? 여러분 노려볼 만하다.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노란 톡방에 오시면 같이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 안 합니다. 저는 올라갈 때 절대 매수 안 해. 안 사면 안 샀지. 아시겠죠? 저점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갖고 왔어요. 썸바이오예요. 썸바이오. 썸바이오인데 요 종목은 이미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종목까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어떠한 이 뉴스 이슈가 있었냐면 자, 뭐라고 해요? 2023년 4월 14일자 2차 전지 및 연료 전지의 전해질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 진출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완료하였다. 자, 썸바이오. 그런데 왜 바이오 종목이 2차 전지에 나갈까요?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전문가들은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데 큰 테마일수록요. 상승 패턴은 2년 전에서 뭐 한 3년 사이에 나옵니다. 이미 나와요. 이미 상승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양산에 들어가요. 양산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주가는 하락을 그립니다. 큰 테마일수록 2년 전에 미리 상승이 나온다. 우리 주식시장은 경기를 몇 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해요? 6개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반드시 귀담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이오 종목이죠. 계속해서 FDA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도 엮이고 2차 전지에도 엮이고 그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차트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매매 포인트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차트 보시면 중요한 자리다. 오전에 캡처를 해온 모습인데 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우리가 노림수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자 내올매매 자리는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오늘의 투자 조언이에요. 뭐냐 그러면 손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절이요, 여러분. 도마뱀 있죠, 도마뱀. 도마뱀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꼬랑지 띄고서 막 도망가죠. 안 아플까요, 걔는요? 걔 안 아플까요? 자기 신체, 자기 몸뚱이에 하나를 띄어내는데 안 아플까요? 근데 우리는 보면서 별로 안 아픈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아프겠죠, 걔도. 지꼬랑지 띄고 도망가는데. 손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손절이고 그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만의 기준이다라고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아름답고 이쁜 우리 아나운서분께 마지막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아, 오늘 세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썬바이오 노란 톡방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우리 테마술사 출연자 두 분이 모두 공략하고 있는 만큼 저도 좀 관심 있게 추적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테마술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1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찾아뵐 거고요. 내일도 꼭 돌아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